트레인 속도는 더 올리지 말고 냅두고요. 그렇게 하고 비 온다. 비 비가 오네요. 무인도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 근데 우리 이거 짓는데 대출 안 했다. 우리 지금 돈 진짜 잘 벌고 있다. 여기는 또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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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리막으로 내리막. 아,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해도 되겠네. 오르막 하자. 오르막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꺾고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테마로 해주고, 여기도 추상적인 테마 해주고요. 색깔을, 아 색깔 너무 안 이쁘다. 어떡하냐. 색깔 너무 극혐이야. 그렇게 해주고, 열차도 흰색에 검은색. 수치 더 올랐나 보자. 수치가 3.5에요 3.5. 얘는 3.6이네 성공적인데? 하트라인이 수치가 개판인데, 근데 은근히 사람이 타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의외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는 또 뭐냐면은 비싸요 하트라인이. 이게 조그맣게 지은 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해주고 일단 오픈을 합시다. 오픈을 하고, 여기는 첫 번째 거 타야지 두 번째 거 탈 수 있어요. 아니 이리로 가면 돼요. 이쪽 가면 돼.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랑 손님 오는 거랑 당연히 별 차이 없죠. 근데 이런 짓는 게임에서 디자인적인 만족이 있어야지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어쨌든 격렬도가 높기 때문에, 머미들 격렬도가 높기 때문에 벤치 같은 거 좀 많이 깔아놓고요. 벤치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안내소를 짓고 싶네. 사이에다가 안내소, 안내소를. 어, 이거 잘못 지었어. 제대로 지은 것 같지만 그 앞에 있는 칸 위에 공중에 떠있는 거였어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장처럼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랑 근데 너무 비슷한데 컨셉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슷해졌어 지금 컨셉이. 사실 여기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여기를 차라리 그 탄광 같은 테마로 할걸. 가볼까? 이렇게 해주고 빨간색인데 여기도 빨간색이라서. 오, 공원 등급은 999에요 완벽하네. 이제 완벽해졌고, 여기는 다른 기구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읍시다. 영화관 아까 안 지었거든요. 지으려고 하다가. 아닌가? 지었던가? 영화관 지었나 여기? 안 지었네. 영화관 지읍시다. 여기다 영화관 여기다 짓고, 여기다 영화관 짓고, 풀추 지어주고, 테스트. 그 다음 문 열고 바로 내리막을 하나. 기자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헌즈님은 실제로 저 공원에서 놀라고 하면 놀 수 있겠습니까? 어, 놀라고 하면 놀죠. 놀라고 못 놀 이유가 어딨어요. 못 놀 이유가 어딨어. 못 놀 이유가 없는데 전혀? 그럼 여기 빨간색 해주고, 검정색. 항상 요색으로 할까? 요색으로 이거 검정색 할까?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아니네. 아, 이거 별론데 어떡하지? 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 색은? 차라리 이걸로 하자. 짙은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ATM기 또 찍으라고? ATM 왜 이렇게 많이 찍으라고 해? 너무 많아 ATM기. 근데 비싼 놀이구 앞에 ATM기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공간 많긴 한데 여기 공간 좀 남아두니까 2층 만들어서, 2층이 아니고 사실 3층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도 건물을 칩시다. 여기다가, 아, 병원, 병원을 여기다 짓고, 아, 여기다 짓고, 병원을 짓고. 여기는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거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걸 만들어주고, 여기도 똑같이 볼까?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수치도 올라가요. 우리가 실제로 약간 미약하긴 하지만 수치도 올라갑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나무가 있네. 나무가 있어. 이게 나무 없애는 거 아까 알았죠? 여기다가 이런 고카트나 뭐 이렇게 트랙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지어서 그냥 나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팁을 얻었어. 나도 오늘 아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더 흉해지는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하트라인보다는 나. 하트라인 혼자 딸랑이는 것보단 나. 근데 왜 자꾸 이거 지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얘네들도 변태죠, 사실. 왜 이거 지어달라고 하는 거야? 멋있게 지을 수도 없고, 수치도 이상하게 나오고, 하여튼 안 좋은 단점밖에 없는데. 혹시 근데 몇인지 한번 볼까? 아, 맞다. 이거 가격 안 올렸다. 생각해보니까. 가격 이거 올려야 돼요. 1.5달러야. 마길 대회 코스터인데? 나름 그래도 롤러코스터인데? 6.4달러 받읍시다. 6.4달러. 얘도 6.4달러. 공평하게. 6.4달러 받고요. 그 다음에, 수치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 이게 롤러코스터가 이게 뭐가 좋은 거야? 3, 7, 4가 물론 하트라인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긴 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똑같은 스타일로 해줄게요. 여기도 철조망으로 해서 철조망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요. 이렇게만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색깔 좀 칠해볼까? 아 너무 이상해. 흰색으로 할까 그냥? 이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똑같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검은색에 빨간색 해주고요. 색깔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 여기만. 그럼 다시 흰색으로 해주고. 딱, 여기서부터, 딱 중간. 얘도. 여기 이 색으로 검은색, 빨간색 해주고. 여기서 바뀌게. 칠해줍시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트라인을 좀 이쁘게, 그나마 이쁘게 보이려는 처절한 노력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다시. 흰색,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징그러워요. 이거 징그러운 코스터예요, 원래.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조그만 꽃 같은 거 심어가지고 다듬을게요. 꽃 같은 거. 핑크색 꽃 심어서. 되게 끝내자. 귀찮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죠, 귀찮아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원래. 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되게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검정색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유리 이걸로 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꽃 같은 근데 꽃 안 어울린다. 찾지 말자. 꽃 말고 다른 거 없나? 꽃 말고 동상 없다. 환자는 그 누구보다 하트라인을 좋아하면서 일본심을 숨길까? 누가 하트라인을 그럼 누구보다 좋아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진짠 줄 안단 말이야 저러면은. 돌고래를 4개를 깔고 코드코어 돌고래를 깔고요. 받침대 그 다음에 여기도 받침대 했어. 아니 하트라인 지으면은 니네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하트라인 지어달라고 한다는지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돌고래 파이프 안 어울리네요. 안 어울려 사실. 흰색으로 바꿔보자. 흰색으로 바꾸고 그 여기 흰색 꼭대기에다가 요리만한 거 있나? 여기다가 재난안전대책 본부님이 1,000원을 공원에 그럴까? 투자했습니다. 하트라인 빌런 출몰리 7분의 1 희생자 현황 사고 4,020 익사만 9,349 시트로 터트린 손님 9,567 총 3,085명. 뭔 소리야 저거 또. 뭔 소리야. 오늘 한 것만 카운트해. 오늘 한 것만 카운트해야죠. 사람들 헷갈려 하잖아. 여기도 추상적인 테마로 하고요. 추상적인 테마 해주고 다음에 여기도 검은색으로 깔맞춤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됐어. 이제 여긴 넘어가고 또 25,000달러 있네? 돈 많다 진짜. 와 이거 봐요. 돈 굉장히 많이 벌립니다. 여기 살 적에 다행히 하트라인 사랑하는 모임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이 나온 거 맞죠? 헌가는 하트라인 챌린지도 했으면서 왜 숨기려고 하냐. 그냥 터놓고 좋아한다고 하면 편해. 하트라인 사랑하는 여기 다행히 주사위가 주사위가 2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거의 안 썼네요. 또 주사위 돌립시다. 크림슨 드라이브 고장났네. 이번에 주사위는 또 누구를 고를까요? 이번에는
화상물 왜 가입해요? 어, 이번에는 여중생 집요정이라는 사람이 있네. 하트라인 치즈스터 코스터 보고 있네? 커피를 이미 가지고 있어. 커피 가게에서 산 커피는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 치즈스터 이미 가지고 있어? 4만원 썼고요. 3만원 가지고 있네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네 번째 주사위가 됩시다. 네 번째 주사위.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 네 번째 주사위 갑니다. 어, 456. 오! 오를 선택했습니다. 오를 선택했죠? 그러면은 여기니까 지금 1,2,3,4,5. 오! 굉장히 좋은 땅이 선택됐네요. 굉장히 좋은 땅이 선택됐습니다. 여기가 선택됐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입구랑 입구처럼 많은 녹일구를 넣을 수 있는 컨셉이 없는 그냥 평범한 곳이 선택됐습니다. 일단은 땅을 삽시다. 땅을 사서 저기까지 가야겠죠? 땅을 뭐가 주작이에요? 이렇게. 아, 우주여행 한다고? 우주선 지어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그 버전이 아니라서 아니야. 롤코타 버전이라서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우주선 거장 아니야. 우주선 거장 아니야. 우주선 거장이면 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서 근데 뭐 지어야 되지? 아, 주사위면 빼달라고. 왜요? 주사위 여기 굉장히 영광이 됐잖아요. 여기 아무나 못 오는 곳이에요. 이 섬, 주사위 섬 아무나 못 오는 곳이에요. 여기 더 있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빼줄게요. 빼달라고 하니까. 경찰청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여중생 좋아하십니까? 물 못 써요. 물 못 씁니다. 무슨 여중생 그거 왜 물어봐요 갑자기. 우주선 그냥 무슨 하트라인이야. 하트라인 방금 지었잖아. 뭐만 하면 다 하트라인이래 이 사람들. 뭐 지어야 되지? 하트라인 가격이요? 6달러던가? 어, 6.4달러요. 여기는 아, 모노레일은 이거 땅 다 사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라인 이어갔잖아요. 이렇게 라인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은 모노레일 지을게요. 한 바퀴 돌면 짓는 걸로. 여기는 아니, 코스터는 다 여기 컨셉인데 다 지을게요. 여기는 이런 걸로, 이렇게 얌전한 녹일구로. 컨셉 안 잡자. 여기는 컨셉을 잡지 말자. 모든 게 다 컨셉이 있는데 여기는 컨셉이 없는 걸 해줘야죠. 여기랑 여기. 여기도 게다가 무인도 컨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컨셉이 없는 아주 조용한. 기술자가 너무 없다. 기술자 좀 고용하자. 고용해주고. 다행히 또 돈을 별로 안 썼어요. 길을 일단 이어주고요. 쫙 이어주고. 무슨 얌전한 거면 하트라인이야. 고카트는 안 돼요. 고카트는 여기 고카트 컨셉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다 지어야 돼요. 고카트는. 여기는 얌전한 기구 위주로 컨셉이 없는 어느 녹일구나 있는 어느 녹일공원에 가도 있는. 아, 이거 거대한 쉼터로 만들까? 거대한 쉼터로 만들자. 그것도 이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대한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긴 올리지 말자. 여긴 올리지 말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여섯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펀즈 날로 먹는 거 좋아하네. 어? 이게 왜 날로 먹는 거예요? 쉼터 만드는 게 왜 날로 먹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네요. 원래 쉼터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롤코스터 만들고 막 이런 것보다 더 힘들어, 쉼터 만드는 게. 게다가 그냥 쉼터도 아니고 빅 쉼터이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굉장히 큰 분수대도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한 칸 올라갔다가 ATM기 왜 자꾸 넣어달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칸 올려주고 여기는 분수 폭포 만들고 하나 둘 셋 폭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난간 만들어야겠죠. 난간은 근데 이 보도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보도 말고 딴 걸로 바꿀까? 아, 보도가 이쁜 게 없네 지금. 이쁜 보도가 없네.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 울타리를 해주고 흰색 울타리 써주고요.
다음에 이걸로 해서 갈색 써봅시다. 이렇게 또 돌려주고 형태가 생기고 있죠. 지금 형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ATM기 왜 ATM기 왜 자꾸 지 그래. 아싸, ATM기 씌워줄게. ATM기를 여기다 짓고 그리고 화장실 지어주고 햄버거 가게. 아, 여기는 좀 동양적인 건물을 지을까? 고기국수 가게 이런거. 그리고 구운 소시지 가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만둣국 가게 지어주고요. 뽀뽀뽀는 땅 얼음이요. 근데 나는 그거 너무 튀어서 별로던데. 아이스티 가게. 아이스티 가게 너무 튀어. 이거 이거 말고 치킨 이걸로 해주고. 너무 튀어요. 나는 그거 별로야.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야. 내가 게임하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낫죠. 팝콘 가게도 지어주고. 팝콘 지었으니까 옆에 묵묵히니까 음료수 가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2층은 이걸로 끝. 상점 다 채우면 너무 정신없어요. 상점 다 채우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여기는 흰색 꽃 해야지. 흰색 꽃, 흰색 꽃. 아, 이렇게 하자. 이거 한층 올리자. 한층 올려서요. 지울 필요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주고 애매하게 좀. 아, 이거 없어졌다. 그래도 없애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해야죠. 안내소. 오케이, 안내소. 안내소 여기 지어주고 끝에. 끝에가 아니고 여기 지어주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가게. 나 처음에 이거 옥수수 가게인 줄 알았어요. 옥수수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럼 레모네이드 가게. 그 다음에 아까 풍선 가게 지어달라는 사람이 있었죠. 풍선 가게 지어주고 풍선 가게. 도넛. 도넛. 그리고 치킨. 마지막은 치킨. 치킨 해주고. 아, 마지막이 아니네. 두 개 더 지을 수 있네요. 햄버거. 햄버거 지어주고 쿠키 가게. 쿠키 가게 지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꽃을 할 거예요. 꽃 플라워를 많이 꽃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되게. 여기는 약간 쉬어가는 공간이니까. 쉬어가는 공간이죠.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치랑 휴지통 같은 거 깔 차례예요. 벤치를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서요 깔고 여기도 이렇게 쫙쫙쫙쫙 깔고 쭉쭉쭉쭉쭉쭉 깔고 쭉쭉쭉쭉쭉쭉. 꽃 색깔 다르게 하자고요? 아니야, 다르게 하면 정신없어. 이 색깔 전체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몇 개는 이제 다시 휴지통 여기 경사에 깔자. 경사에 깔고 그냥 벤치가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죠? 다시 좀 없앨게요. 지었다가 없애는 거 왜 뻘짓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별로 안 비싸니까. 끝에는 가로등을 바꿔줄게요. 끝엔 가로등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가로등을 바꿔주고 여기랑 여기 가로등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영원 또 한 명 잡아서 미영원 이쪽 담당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이만큼 담당하게. 그 다음에 이거 한 명이 담당하기 너무 많죠? 그니까 두 명. 미영 15랑 같이 일하라고 지정을 해놓읍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됐어. 두 명이 일하는 공간이에요. 가운데 분수도 만들까? 가운데 분수는 요걸로 해서 이거 코트북이 안 먹는다. 잘 안되면은 옆에 이렇게 지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분수 이렇게 가운데 퍼지는 걸로. 모서리도 해볼까? 여기도 이렇게? 이상한가? 아, 너무 과도한가 이건?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구역 저거 딱 반반 나누는 것도 좋은데 저렇게 하는 것도 별 상관없더라고요. 좋대요, 좋대요. 여기 음악도 없어요. 고요하다 되게. 힐링 공간이에요, 힐링 공간. 그 다음 담벼락, 사람들 떨어지지 않게 담벼락 이어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암호로 해서 이거 말고 해지 쓰면은 굉장히 화사해집니다. 해지를 씁시다.
해지를 이렇게 써서요. 이게 해지 울타리가 별거 아닌데 롤코타 1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울타리예요. 왜냐면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 해지를 롤코타 2에서 롤코타 1 느낌 나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해지 울타리 엄청나게 도배하면 돼요. 그건 왠지 모르겠는데 롤코타 1 같아.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여기도, 롤코타 2에서 롤코타 1 느낌 내고 싶으면 해지 울타리 도배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랑톤 올려서 하나 둘 여기도 한 칸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 요 난간은 뭘로 해줄까? 이걸로 할까? 이거 흰색해서 회색으로 하자. 이거를 하나 둘 이렇게 일단 가로등 있는 부분 먼저 깔아줄게요. 가로등 있는 부분 깔아주고 이 중간에 기둥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걸로, 아 이 회색 별로다. 근데 감옥 같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감옥 같은 느낌이 나. 확 이렇게 해주고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별로네? 좀 감옥 같은데 갑자기? 어 그 다음에 이거를 나무로 합시다. 색깔을 나무로 할래. 나무로 쫙 바꿔주고요. 흙이라서 별로 안 이뻤던 것 같아. 바꿔주고 이렇게 됐어요. 아 여기 맨 위층에 안 깔았네. 맨 위층에 벤치를 안 깔았죠. 맨 위층도 깔아주고 여기도 벤치, 여기도 가로등, 모서리에 가로등 심을게요. 가로등 심어주고 됐어. 알카트라즈 같다고. 이게 무슨 이렇게 생긴 알카트라즈가 어딨어.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알카트라즈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됐어. 끝. 또 주사위를 돌릴 시간이 됐네요. 주사위를 또 돌릴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돈 굉장히 많이 벌리고 있네요. 이거 상점가 만들어서 우리 돈을 별로 지출 안 했어요. 이만큼 썼네요. 이만큼 돈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사위, 우리 다섯 번째 주사위인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주사위는 뭔가 날로 먹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쉬어가는 공간이야. 모서리 부분은, 어 여기는 뭐 못 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장식이야. 정길만세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모두의 마블을 다 함께 해. 이거 좀 헌가놈님 목소리로 듣고 싶다. 싫다니까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시켜?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야? 나는 주사위도 돌리겠습니다. 주사위는 누구로 하지? 그루잠! 그루잠을 선택했다. 통나무소로에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이니까 일단 납치해서 주사위를 돌립시다. 익스트림 스윈빌런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태그 퓨리. 퓨리? 주사위를 돌립시다. 다섯 번째 주사위 살려주세요. 저를 늘려주세요. 이 사람은 5번이네요. 5번을 선택했습니다. 5번이 나왔죠? 5번 우리 여기였으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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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컨셉은 공장입니다. 공장 지역에 걸렸네요. 공장 지역 다섯 번째는 여기고요. 또 땅을 사서 절로 가야겠죠? 좀 멀어요. 좀 멀어. 땅을 좀 많이 사야겠다. 좀 있으면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공장이니까 스틸 계열 롤러코스터여겠네요. 근데 우든 롤러코스터도 회색으로 하면은 나름 스틸 느낌도 나긴 해요. 일단은 길부터 연결해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길부터 연결해주고 길을 쫙쫙쫙쫙쫙쫙 연결해주고 쭉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연결해주고 이게 1500명까지는 금방 모여. 이게 1000단위까지는 모으기 쉬워요. 금방 모여요. 근데 2000 넘어가고 300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오르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 공원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맵 자체는 큰데 공원 땅은 요만큼 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 부분? 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 클리어한 사람들 보니까
다 쓰진 않더라고요. 다 쓰기 전에는 클리어 되더라고요. 보통. 좀 있으면 한 바퀴 되네 이제. 근데 이거 길은 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이거 100% 여기서 헤매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길을 이읍시다 일단은. 길은 이어놔야 돼요 이거. 헤매 길은 이어놓고요. 길은 이어놓고 솜선 되면 헤매요. 공장 테마는 뭘 지을까? 공장은 스트릿 컨셉의 하트라인. 공장은 역시 하트라인. 스트릿 컨셉의 하트라인. 공장은 역시 하트라인. 빅 모던 타임즈맨. 하트라인 말고 공장은 먹을 것 같아. 하트라인은 무려 두 개나 지었기 때문에 안 지은 것부터 지을게요. 무려 두 개나 지었어요. 똑같은 거 지으면 같이 떨어져요. 물론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짓긴 했지만 이미 하트라인은 두 개나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하트라인을 많이 지은 거예요. 지금 모든 거 다 하나씩 지어놨는데 하트라인만 유일하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트라인만 유일하게 두 개나 지어놨죠? 공장 컨셉이니까 우든 말고 조그만 걸로 줍시다. 이런 와일드 미니 시리즈들. 왜냐면은 우든 같은 거 지으면은 이게 다 덮여가지고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면은 이 멋진 컨셉을 못 쓰기 때문에 이건 와일드 요거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주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무슨 두 개 지었으면 하나 더 짓자야. 공장이면 버지니아. 아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공장 라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버지니아 길 합시다. 이게 약간 공장 라인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면은 버지니아 길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시프트만 눌러서 건설권 사야 되지. 맞다, 건설권. 니네들이 하트라인 그렇게 도배해도 하트라인 살 일 없으니까 하트라인 괜히 도배하지 마세요. 하트라인 사랑하는 모임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무슨 하트라인 사랑하는 모임이야. 사랑해요 하트라인. 사랑해요 하트라인. 킹갓 엠페러 하트라인. 아무데나 킹갓 엠퍼러 저거 수식어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거에 수식어 붙이면 그건 비교되잖아. 버지니아 길 지을게요. 얘는 컨베이어 벨트 컨셉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떼주고 체인을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정거장 길게 해줘요. 정거장 엄청 길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체인 돼 있는 건가 지금? 체인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많이 내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나무 없애주고 이렇게 턴 하면서요 들었다가 여기 지형 있구나. 지형 있으니까 올라갑시다. 그냥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서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쫙 내려갔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아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만 올라갔다가 한 칸 내려가서 여기도 땅이 있네. 그러면은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내려가자. 내려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너무 고요하다. 이거 또 롤러코스터 지을 때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유튜브 올릴 땐 다 편집해서 빨리 함께 하고 또 BGM 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원래 생방송 보는 사람들이 생방송이 편집된 거 보면 재미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건 공장 겨냥 느낌으로 가자고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버지니아 길도 그 문 되면 좋겠다. 그거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주고 또 내려가는 길 해주고 모두의 마블 부금 깔면은 간접 광고라서 안 돼. 간접 광고야 그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또 안 되네 지형. 그러면은 한 칸만 더 올려서 올린 거 맞나? 안 올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쪽으로 일직선 쭉쭉쭉쭉쭉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좀 지저분한 거 건물 형태 같은 거 좀 올려가지고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